여러분 어서오세요. 준의비스트로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컨텐츠는요, 간단하게 스테인리스 팬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많은 훌륭한 유튜버분들이 이미 수많은 좋은 컨텐츠들로 스테인리스 팬의 특징이라든지 스테인리스 팬이 달라붙는 원리, 달라붙지 않은 원리, 뭐 이런 여러가지 수많은 방법들을 이미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딱히 그런 설명은 하지 않을 거고요. 아무리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안 되지? 요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엄청나게 심플한 그런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요건 모땡하우스에서 사온 3만원짜리 평범한 통 3중 스테인리스 팬이에요. 저는 통 3중을 쓰는 이유가 통 5중이나 통 7중 같은 경우는 무게적으로 좀 더 유리할 수는 있는데요, 스테인이 워낙 얇기 때문에 험하게 쓰다 보면은 금방 손상이 가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손잡이는 저는 무조건 금속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꺼운 게 향후에 내구성 면에서도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비싼 걸 쓰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요, 중저가의 스테인리스 팬을 쓰는 것도 일반 가정에서는 절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덕션 팬을 사용하고 있죠. 인덕션은 하이라이트 형식의 열을 직접 내뿜는 전기용과는 완전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인덕션을 뭉뚱그려서 전기레인지라고 표기는 하지만 인덕션과 하이라이트는 엄연히 다릅니다. 자, 아무튼 인덕션용 후라이팬을 설명을 할 건데요, 보통 인덕션을 지원하는 팬이라면요 거의 대부분의 조리기구에 쓸 수 있으니까 저는 보통 인덕션을 기준으로 사곤 해요. 자, 요렇게 인덕션은요 자석을 뿅 하고 붙여보면은 탁 하고 붙죠. 바닥면이요, 그죠? 여러분도 만약에 집에서 묵혀있는 스테인리스 팬이라든지 냄비가 있다면요, 요런 식으로 자석을 붙여가지고 오, 내꺼 인덕션도 되는 거였네? 하고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말 많죠, 그쵸? 자, 오늘의 마법의 한마디 바로 요건데요, 삼시기. 고 삼시기가 아니고요, 중불로 3분, 식히기를 2분이라는 뜻인데요, 요거는 뭐 외우기 쉽게 만든 한 단어일 뿐이에요. 근데 보통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아, 몇 분이었지? 아, 어떻게 썼더라? 요럴 때 요런 연상 암기법으로 외우면은 정말 잘 외워지잖아요. 요 삼식이 방법으로요, 제가 오늘 스텐 후라이팬 난이도의 끝판왕이라는 계란 후라이를 아주 간단하게 구워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불로 진행을 하는 이유는요,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전기레인지, 가스레인지 스펙도 다르고요, 중불로 하면은 엄청 센 집도 있고 엄청 약한 집도 있어요. 하지만 대개 어느 정도의 열은 내는 기준이니까요, 저는 항상 중불이라고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곤 해요. 기름은 언제 둘러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예열하실 때 미리 둘러두는 게 좋아요. 기름을 두르지 않고 예열을 해버리면 아시겠지만 싼 스테인리스라든지 그런 애들은 무지개 빛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쵸? 아니면은 금방 타버리곤 해요, 그쵸? 이렇게 기름을 둘러주면요, 스테인리스가 혼자 열을 받아가지고 그을리는 현상이 없을 겁니다. 나는 기름 싫은데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키친타올로 얇게 펴가지고 기름을 얇게 코팅한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불에 3분이 지났으니까요, 2분을 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란을 오늘 써니사이드업으로 할 거예요. 반숙도 좋아하시고 완숙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빵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건 노른자 풍미가 살아있는 써니사이드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떻게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소금간을 노른자 쪽에 좀 많이 해줘요. 입에 들어왔을 때 적절한 풍미와 적절한 짠맛이 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후추는 적당하게 약간의 스파이스만 느껴질 정도만 넣겠습니다. 완전 부드럽게 하나도 안 남고 뿅 하고 떨어지죠? 자, 계란 후라이를 맛있게 구웠으니까 빵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쵸? 햇살이 강한 요런 아침에요, 우아하게 빵 한 조각이랑 요런 간의 기별도 안 가는 다이어트식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건 어떠실까요? 이거 보세요. 데니시 빵의 향기랑
와, 이 난황의 모락모락 피어오는 요 부드러운 향기. 발뿅다. 죽은 식빵도 살린다는 발뿅다. 그거 30만원짜리보다 더 쉽게 식빵을 살릴 수 있는 방법.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꼭 해볼게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완전 짧고, 완전 알기 쉬운 오늘의 마법의 단어. 원식이다? 삼식이다. 무슨 블루? 중간불입니다, 여러분. 다 요번주는 요렇게 짧게 갈 거예요. 제가 사실 출장 계획이 있어가지고 요번주는 여러분과 함께 맛있는 식탁을 하지 못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도 다음주에는 지중해식 깔라마리 프리티로 찾아뵐게요. 짧은 컨텐츠지만 이번주도 역시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다음주에도 꼭 다시 오실 거죠? 오늘의 뉴스비스트로 짧은 설명이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유익한 요리 라이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또 스테인리스 편 2탄 완전 쉬운 사망 판정 난 스테인리스 살리기 보여드릴게요. 진짜 별거 아닌데 질질 끌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다음에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여러분의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준스비스트로였습니다.